네, 이제는 혼합 모드를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위쪽에 표준을 곱하기로 자, 바꿔 주시면 이렇게 혼합 모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제 쉐이프 모양 도구 이용하셔서 사용자님 모양 도구 들어오신 다음에 자, 모양 중에 모양을 그릴 때첫 번째 걸로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양 중에서 느낌표처럼 생긴 애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정보.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색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자, 사이즈는 뭐 컨트롤 T 눌러서 자, 우리가 적절히 키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나요? 내려오고 약간.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그 엔터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상단을 올릴게요. 이제 얘에 대해서는 내부 그림자도 주고, 내부 그림자도 주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지정하고, 자 여기 클릭하셔서 자 처음은 FF0000, 자 그리고 오른쪽은 FFFF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색깔을 좀 봤더니 맞네요. 자, 그죠? 위쪽이 노랑이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글씨를 쓰셔야 되는데 T자 누르시고,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신 다음에 자, 도듬에 30포인트로 하라고 나와 있네요. 도듬 30포인트. 자,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시고, 과학. 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자, 글씨 위치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자, 이 글씨에 대해서, 그림자 주고, 선도 주고, 자,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를 주시고, 선 들어오셔서, 선의 두께는 3이고, 색깔은 66339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또 쓰셔야 되네요. 자, 적당한 위치에 다시 클릭하시고, 자, 영문으로, 자, 대문자, 자, S, 또, 소문자를 바꾸고, C, I, E, N, C, E, N, D, T, E, T, C, H. 아이고, 다 대문자로 됐네요. 자, 여기 폰트를 안 바꿨나 봐요. 자, 또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클릭하고 난 다음에요. 에어리얼로 바꿔주세요. 자, 폰트를 안 바꿨네요. 자, 에어리얼. 에어리얼에, 레귤러에, 자, 18포인트에, 그죠? 자, 우리 글씨 색깔은 CC3399로 바꿔주고 엔터. 자, 이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그리고 C I E N C E A N D T 적고요. 테크놀리지네요. 자, 오타 없이 적으세요. 자, 오타 없이 잘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얘에 대한 모양을 위쪽에 옵션 바에서 얘를 누르시고, 스타일 없음인데, 자, 얘를 부채꼴 모양으로 바꿔 주시고, 구부리기를 자,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구부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쪽에 이렇게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 글씨에 대해서 외부 광선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부 광선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용이 잘 되었는데요. 위치를 저희를 조금 옆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자, 이만큼 이동해 주시고. 자, 그리고 과학 얘도 조금 이쪽으로 옮기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양을 또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 쉐이프 모양도구 중에서, 첫 번째 거, 모양 레이어. 자, 그리고, 자, 이 모양은,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은, 자, 없음으로 좀 처리하고, 흰색으로 그려주는데, 자, 모양이, 자, 어떤 모양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관역이라고 하는, 자, 이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색깔은 흰색으로 지금 맞춰져 있죠? 우리가, 동그랗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동 키를 이용해서, 자, 위치를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잘 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크기는 조금 더 커져야 될것 같네요. 자, 약간 키워주고요. 사이즈 잘 보셔가지고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좀더 가려져야 되네. 자, 이만큼. 그래도 뭐, 너무 정확하지 말라 그랬다고 또, 그냥 너무 엉성하게 또 작업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적절히 자리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 와야 되네요. 와야 되고, 센터에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 얘가 조금, 됐구나.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엔터를 치신 다음에,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자, 이 그림에서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투명도를, 자, 50을 주셔야 됩니다. 50을 지정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자, 위치는, 자, 이 그림의 위치는, 저렇게 생긴 모양의 그 아래로 좀 내려가야 되네요. 내려가야 되네요. 자, 얘가 아니고, 자, 밑으로 레이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볼게요. 자,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내려오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른 레이어를 이렇게 건드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되셨나요?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이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메뉴를 만드셔야 되는데, 자, T자를 눌러주시고, 자, 레이어 순서는 맨 상단을 좀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클릭하셔서 커서를 만들어주시고, 자, 이 폰트는 도둠의 16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도둠. 자, 도둠에, 자, 16포인트, 없죠? 우리가 직접 적어주세요. 도둠에 16포인트로 지정하고, 자, 글씨 색깔은, 자, 3333cc가 되겠습니다.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적으시면 돼요. 자, 엔터 치시고 내려오셔서, 또 비전이라고 적고요. 엔터, 자료, 자, 슬래시, 자료, 검색.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위치는, 자, 이 정도 위치에 놓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글씨에 대해서 선을 주라고 나와 있네요. 선을.
아, 선이 아닌가요? 외부 광선인가요? 레이어 스타일 외부 광선을 주라고 나와있네요. 사업 비전 검색에 대해서 선도 주네요. 선도 2포인트에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외부 광선도 주라고 나와있나 봐요. 네, 두 가지 효과를 적용하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또 그리셔야 되네요. 자, 모양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자, 모양 중에는 말풍선 모양 중에서 이제 요거네요. 요거 클릭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모양의 색깔은 FF6600으로 지정하고 엔터. 자, 그리고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적당한 크기로 또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보셨죠? 자, 그리고 자, 이 레이어에 대해서 그림자를 줘라. 자, F 누르고 그림자 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씨를 쓰셔야 되죠? 다른 걸 건드리셨다가 다시 한번 위치로 돌아오시고 T자를 누르셔서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바탕 바탕체가 또 어딨나요? 자, 바탕이. 자, 우리 여기 글씨 찾기가 어려우면요, 우리가 여기다가 그 바탕이라고 이렇게 직접 비음만 쓰셔도 바탕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그 바탕에 그리고 자, 지금 이 글씨가 되겠나요? 과학정보기술 지원센터 바탕이 14포인트 그리고 FF 여기는 자, FF00이 되겠죠? FFFF00입니다. 00 지정하시고 자, 그리고 글씨를 적어주시면 돼요. 과학 정보 지원 엔터 치고 사업 안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줄 간격이 조금 넓죠? 블럭을 잡으시고 분자 팔레트를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줄 간격을 조절을 해서 조금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씨 레이어에 대해서 그림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적용을 해주고 확인. 자, 글씨 레이어에 그림자가 적용이 되었죠? 이동도구 선택해 주시고 방향 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세이프 모양도구가 조금 작아 보이네요. 제가 좀 키우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키워주고. 자,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사자고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만드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